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 고수가 되려면 밸런스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밸런스를 알아야 한다. 모든 중상급자분들이 밸런스를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다 밸런스에 대해서 아실 텐데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밸런스에 심오해지자는 뜻에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밸런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밸런스에서 크게 나누자면 디펜스의 밸런스와 오펜스의 밸런스가 있죠. 그런데 중상급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오펜스의 밸런스를 잡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중급자분들은. 그래서 공이 강성으로 자꾸 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베이스라인까지 날아왔을 때 늦춰 치는 포핸드라든지 여러 리버스 포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밸런스를 모르고는 이 리버스 포핸드라든지 늦춰 치는 포핸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리에서도 그 밸런스는 결국 발리에서까지도 내가 내 몸의 주입 때문에 오펜스의 동작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포핸드를 치실 때 우리 조코비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보면 리턴할 때 이 상체 밸런스를 보면 약간 옆에서 보셨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밸런스가 이래야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페더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턴할 때 준비 자세가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 밸런스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죠. 하지만 공을 칠 때 스플릿 스텝을 딱 하는 순간부터 상체가 좀 세워집니다. 네, 세워집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펜스와 디펜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 몸이 앞으로 숙여지거나 앞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무조건 거의 80% 오펜스에 해당하는 샷을 칠 수밖에 없고요. 강한 샷, 공격을 하겠다. 나는 공격을 하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내가 왼발을 내지만 몸의 밸런스 자체가 이렇게 돼 오른발 쪽에 두고 있으면은 디펜스가 가능합니다. 자, 공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스트롱 랠리를 하다가 그죠? 베이스라인까지 길게 왔을 때 오픈 스텝을 하고 그죠? 공이 길면 뒤에 발이 왼발이 뒤로 빠지면서도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왼발이 들어가면서 몸의 동작이 자꾸 오펜스로 잡히시는 분들은 몸이 뒤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네트를 맞지도 않고 원바운드를 해서 네트를 맞을 정도의 밀림을 느끼실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샷이 나타나는 분들은 거의 80%가 오펜스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럼 제가 공을 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보시냐면 저의 이 상체 밸런스를 잘 보십시오. 똑같은 공이 날아오더라도 내가 이 공격의 성향이 강한지 그 다음 아니면 수비의 성향이 강할 때는 상체 동작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자, 상체 동작이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은 그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오펜스적인 내가 공을 조금만 더 길게 자 오펜스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는 신호죠. 자, 상체를 앞으로 내 상체 자체가 벌써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에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그죠? 자, 이런 포지션을 잡다가 공이 길게 만약에 베이스라인까지 상대가 발리나 스트로크를 길게 쳤을 때 보십시오. 길게 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이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습관이 그죠? 되다 보면은 이렇게 밀려서 완전 네트 하단으로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이럴 때는 몸이 오른발에 체중을 두면서 상체가 세워지는 동작으로 치셔야지만 내가 디펜스를 할 수 있고 더 빠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왼발이 뒤로 빠져주면서 그죠? 빠져주면서 내가 디펜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몸을 앞으로 숙이시게 되면 좀 포핸드를 치실 때 자꾸 몸이 움츠러지면서 임팩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을 줬는데도 공이 잘 날아가지 않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상체의 밸런스 자체가 앞으로 치우쳐지다 보니까
임팩트 이후에 이 동작 자체도 자꾸 많이 움츠러지죠. 움츠러지는 겁니다. 자, 다시 제가 공을 치면서 디펜스와 오펜스 동작에서 내가 그러면 디펜스를 좀 더 위주로 치기 위해서는 상체를 좀 세우고 오픈 스탠스를 하는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저 오픈해야 상체가 세울 수 있겠죠. 왼발이 들어가면 상체를 이렇게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왼발이 들어가더라도 체중을 약간 오른발 쪽에 두고 이렇게 치면 좀 늦춰 치는, 좀 기다리면서 칠 수가 있겠죠. 오른발에. 그 다음 오른발에 두고도 내가 디펜스를 했다가도 힘을 주고 싶다. 그죠? 힘을 주고 싶으면 디펜스를 했다가도 왼발에 들어가면서 또 오펜스의 성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팩트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이 밸런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 테이크백 동작을 하고 내가 발을 힘을 모으는 발을 디디실 때 주축이 오른발이 돼야 됩니다. 오른발. 오른발로 오픈 스텝이죠. 오른발로 주축을 잡고 내가 좀 더 공격적인 샷을 하고 싶다. 그러면 타이밍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왼발을 좀 내면서 좀 더 들어가면서 오펜스적인 샷을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발을 잡고 내가 좀 더 디펜스적인 공을 치고 싶다. 그러면 체중을 오른발 놓은 상태에서 다음 뭐 넥스트 스텝이나 왼발이 뒤로 빠진다든지 좀 더 늦춰서 치게 된다면 디펜스의 밸런스를 한 70% 정도까지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강의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야,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오펜스를 좀 더 밸런스적으로 한 80% 잡고 계시는 분들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반대로 디펜스를 한 70%로 잡으시고 오펜스를 30% 정도의 비율로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게임을 운영하시기에 훨씬 더 실수의 확률도 줄일 수 있고 좀 더 나은 기술적인 테니스를 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